부산 모터쇼가 4년 만에 돌아왔습니다. 참가 업체는 크게 줄었지만 코로나 속에서 열렸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역은 축제 분위기인데요. 전기차와 드론 택시 등 급변하는 이동수단의 미래가 전시됩니다. 배범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넥스트 모빌리티 축제가 되다. 10회째를 맞는 부산 모터쇼의 주제입니다. 미래와 체험 두 개의 열쇠말로 이번 전시회의 특징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. 내연기관 시대가 가고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들이 주류가 됐음을 확인시켜주는 자리입니다. 현대차의 아이오닉 6, BMW의 i7, 제네시스의 X 스피디움 등 올해 행사에서 공개된 7개의 신차나 컨셉트카 대부분이 전기차입니다. 제네시스는 향후 전동화 브랜드로 나갈 예정이거든요.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기차 라인업을 좀 보여주고자 했습니다. 그래서 그 새롭게 준비한 엑스피디움 컨셉카를 준비를 했고요. 완성차 브랜드 이외에 UAM으로 불리는 드론 택시도 국내 최초로 선보여 미래의 이동수단에 대한 관심을 높였습니다. 이 미터는 4개, 6개 또는 8개 그 이상의 많은 로터로 비행을 하고 또한 이 로터들이 전기적으로 동시에 제어가 되면서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합니다. 올해 완성차 참가는 국내외 6개 브랜드뿐으로 이전에 3분의 1에 그쳤습니다. 전 세계적으로 모터쇼의 위상이 축소되고 반도체 수급 문제로 신차 출시가 지연되는 등의 영향 때문입니다. 이에 따라 부산 모터쇼는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통한 축제형 행사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. 코로나로 힘든 마음을 좀 달래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도록 완성차도 있지만 다양한 체험 행사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. 그래서 오셔서 많은 즐거움을 받아가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 2022 부산국제모터쇼는 내일 개막해 오는 24일까지 열흘간 해운대 백스코에서 열립니다. MBC 뉴스 배모입니다.